푸른 다도해의 넉넉한 품, 크고 작은 섬이 아름다운 남해입니다. 바다를 품에 안은 듯 둥근 포구가 정겹습니다. 이곳에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숲이 있는데요. 바로 물건 방조 어부림입니다. 연둣빛 세상에 들어온 듯 숲은 푸르고 싱그럽습니다. 놀랍게도 숲의 나무는 자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인위적으로 심은 것들인데요. 그 이유가 특별합니다. 숲의 나무는 만녀구루가 있고요. 해안선을 따라서 1.5km에 걸쳐 초성달 모양을 하고 있는데 묽은 방주 어부림의 숲 자체가 바다 쪽에 큰 그늘을 들이우면 그 그늘 밑으로 고기들이 놀러와요. 그러면 먼 바다에 나가지 않아도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고기를 부르는 숲, 그래서 어부림 이렇게 불러요. 태풍과 해일이 왔을 때 이 마을을 지켜줬던, 바람을 막아줬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방조림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숲의 나무엔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키 큰 나무들은 거센 바람을 막습니다. 키가 작은 덩굴류는 나무를 고정시키죠. 이제 방조 어부림은 사람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었는데요. 자연을 온전히 느끼는 특별한 쉼이 이곳에 있습니다. 남해 창선면의 작은 마을. 이곳에 놀라운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바로 왕후방 나무입니다. 와, 나무가 정말 큰데요. 왕이란 이름이 아깝지 않네요. 가지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나무의 나이는 무려 500살. 모진 세월을 견디며 가지를 뻗은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닮았습니다. 나무엔 신비로운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 고기를 잡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정말 큰 고기가 한번 잡힌 거예요. 그래서 고기의 배를 갈라보았는데 그 속에 정말 이상하게 생긴 씨가 나왔어요. 그 씨를 마당에 심었고 나무가 자라서 지금 여기 있는 왕후방 나무가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주 신성하게 여겼던 나무 밑에서 마을 사람들이 쉬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하늘이 점지한 왕후방 나무. 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영험한 존재인데요. 주민들에게 척박한 섬 생활을 이기게 하는 특별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숲, 숲이 지킨 사람. 남해의 나무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무가 들려주는 노래를 들으며 푸른 자연의 품에 안겨보는 건 어떨까요?